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재건축하게 됩니다. 지하철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됩니다. 노후화 시설 개선에는 거액의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한편 무임승차 제도는 도시철도 운영기간 100% 부담으로 유지되어 왔고 고령화와 함께 지하철 적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지하철 운영기간은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재투자? 현재 지하철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계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하철 운영기간만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정부 보전,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